안녕하세요, 브루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마뱀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마뱀이에요.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우리 오늘 영상은요, 오늘 홍다리 사슴벌레 산란해제를 할 거예요. 산란해제 할 건데, 우선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제가 새끼 때부터 기르는 거예요. 되게 온순하죠? 물지도 않고. 네. 그러면 산란해제 하는 거 보러 가시죠. 자, 제 포지형 보셨어요? 아, 마뱀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프닝 하는데, 네, 심쿵 당했네요. 우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홍다리 사슴벌레예요. 산란을 받은 지한 달이 좀 넘었을 때 산란해제 하는 겁니다.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요, 수증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곤충화무늬 산란목인데, 안쪽에 사슴벌레 유충들이 파먹으면서 이렇게 나무가 연해진 거예요. 톱밥에 묻어 놓으면 산란목이 좀더 말랑말랑해져서 산란해제할 때 매우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손으로 할 정도로 되네요. 보통 성인분들은 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능승진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굉장히 쉽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면서 어려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유충들이 파먹은 흔적을 시큰을 잘 보면서 해야 됩니다. 어우, 정부로가 한 마리 죽였어요. 가끔 저도 저럴 때가 있다는 거. 어디가 찔렸는지 확인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불쌍하지만 사유가. 애들은 보통 산란목에 많이 하기 때문에 산란목이랑 톱밥이랑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거는 그냥 모든 사슴벌레는 산란목을 넣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넣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우, 한 방에 쫙 쪼개졌네요. 그리고 크레스티드 개코랑 블랙에도 키우는데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나중에 정브로에게 문의 주시면 정브로가 저렴하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영상은 좀 길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정보의 방법을